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함영진입니다. 우리는 지방의 시대를 지향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정주하여도 삶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우리가 사는 집주소에 따라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가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편타당하게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론 등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지역사회 복지 관련 주요 이슈는 어떠한가요? 서울에서 태어난 것이 스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공화국, 지방 소멸이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지방에서는 꿈을 꾸는데도 돈이 든다라는 자조 섞인 청년들의 어려움, 서울에서 병원에 가려면 2km인데 지방에서는 22km를 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역 간 격차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및 정기 간행물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복지 관련 연구 수행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연구,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보건복지사무의 전달체계 연구, 지역사회 사회보장사업의 분석 및 평가, 컨설팅, 그리고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여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인구 관련 연구입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와 높은 고령화 등으로 지역 인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시행계획 분석과 미래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인구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인구 이동으로 야기되는 인구 변동의 원인을 파악하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지급여의 전달체계 관련 연구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체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 지역복지 전달 체계의 구조적 개편 방안, 행정기관과 민간기관 간 협력을 높이는 정책을 연구합니다. 셋째, 지방자치 자체 사회보장 사업을 분석하고 재정을 연구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자체 스스로 사회보장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앙부처 복구보조 사업의 지방 분권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 정책 기능 조정,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분석과 평가, 그리고 지자체 자체복지사업의 재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지자체 스스로 자체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통해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필요한 매뉴얼부터 운영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건강보험,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장기요양, 아동정책, 청년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부처의 종합계획과 지자체의 시행계획에 수립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에서 기획하는 국고부조 사업을 전국에서 집행하기 전에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설계, 모니터링,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비롯하여 서비스 제공 인력을 위한 교육 지원과 지역사회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협력할 수 있는 민간협력 정책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급격히 닥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와 감소, 그리고 지방 소멸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지역 간 복지 자원의 격차는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와 함께 복지 서비스의 접근의 문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곳에 살든지 양질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고 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사회보장 정책 연구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